19일 저녁 3단계 수준의 태양 흑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3단계급 경보 상황은 올 들어 14번째, 이번 달 들어서만 8번째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 이처럼 태양 흑점 폭발이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양 흑점 폭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이태영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태양 흑점 무엇이고 또 흑점 폭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태양 표면에서는 대류현상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오고 식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대류현상이 막히게 되면서 표면의 온도가 더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표면의 온도가 보통 6,000도인데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한 4,000도쯤 되는 게 태양 흑점입니다. 네. 흑점이 커지면은 올라올 수 있는 물질들이 못 올라오니까 계속 밑에서 쌓이겠죠. 네.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흑점이 많아지면 주위에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폭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구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태양 흑점 폭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태양 흑점 폭발이 일어날 경우 그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전파나 전자기기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폭발이 규모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하는데요. 일단 폭발이 일어나면 강한 X선과 같은 강력한 빛들이 8분 20초 만에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강한 X선들이 지구 전리층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심하면은 지구의 전리층을 없애버리면서 지구의 단파통신 같은 걸 아예 두절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한 8분 그 이후에 한 15분 이후나 수시간 내로 강한 그 양성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주선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루나 3일 정도 지나면은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키거나 또 위성 피해, 또 전리층 교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달에만 폭발이 8번째 일어났다고 하던데, 이 네네. 폭발 현상이 얼마나 자주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네네.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 태양 활동이 약할 때는 거의 폭발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가 태양 활동이 가장 극대기입니다. 폭발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쯤에는 별로 없었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8번째 이번 달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태양 흑점의 이 극대기가 11년을 주기로 합니다. 올해가 그 최고 극대기인데, 극대기 지나면서도 향후 한 4,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폭발이 1년에 한 수십 차례는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발이 3단계급 경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몇 단계의 경보 상황이 있고, 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태양 폭발에서 나오는 그 X선의 그 강도에 따라서 일단 이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네. 1단계가 준비, 그러니까 준비, 2단계 관심, 3단계 주의, 4단계 경계, 5단계 심각. 전력 경보와 비슷한 그런 5단계로 있습니다. 네. 1단계하고 2단계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3단계에서부터는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요. 3단계 정도가 되면 낮 지역에 상당 부분의 전파 교란이 일어납니다. 4단계 이상이 되면 낮은 지역 전체가 다 전파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바로 그 태양 활동 극대기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또 네네. 극대기 중에서도 정점에 해당한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네네. 자, 실제로 그렇다고 볼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요번에 태양 활동 극대기는 더블 피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좀 활발하다가 올해 좀 잠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폭발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태양 활동의 극대기는 더블 피크가 맞는구나. 그래서 올 하반기 겨울로 갈수록 좀더 폭발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겨울로 갈수록 폭발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양 흑점 폭발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는 그래도 3단계 정도밖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태양 표면을 보면은 굉장히 큰 흑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4단계 이상의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단계 이상의 폭발은 1년에 한번 정도가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좀더큰 폭발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있고, 앞으로 향후 한몇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태양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